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집사님, 우리 최정순 집사님, 이 뒷집에서 하시다가 뒤에 이거 이사하셨어요. 아시죠? 네. 지금 이거 차가우니까 일로 올라오세요. 어? 다영이 집사님 아니야? 추워요. 추워요. 뒷집보다 이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호박이. 더 좁은 거예요? 네. 집사님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고마운 것은 참 어렵고 힘들면은 마음이 오그라들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같이 불러서 또 솜씨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과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일곱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아 이제는 별로 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옛날에 하던 고기나 잡자 이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셔서 그리고 그들이 그물 던지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리로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하게도 그분 말을 듣고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되었는 그런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믿고 했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누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에이 그거 해서 되냐. 해봤어. 뭐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그랬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또 누군가가 해보라고 한 그 말에 그것을 따라서 했더니만 여기 보면 가지 다섯 네, 153마리 이 숫자 어디 본 기억 안 납니까? 모나리
네. 원하민 볼펜, 하얗고 까만 볼펜이 153이 나와요. 153. 153마리? 153. 그 원하민 볼펜이 세계적인 볼펜입니다, 지금. 우리도 한국 가면 원하민 볼펜 이만큼 갖고 와요. 이게 좋아요, 아주. 쓰기도 좋고. 여기 그분이 원래 그 거기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한다. 이게 뭐냐?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귀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최정식 사님 가정에 주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만 153마리 잡을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먹는 가정이 한 153가정쯤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멘. 축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사오니 그 순종하는 대로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153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많은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 집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복을 나누어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